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교통사고 보험사기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갈수록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수법이 보이스피싱 수법처럼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경계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처럼 교통사고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 지금 보험 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지만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대한 부분도 특히 이제 그 사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교통사고 나게 되면은 좀 윤리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좀 황당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뭐 피해자 가해자가 생기게 되면은 가해자가 병원까지 좀 찾아가서 인사를 했다든지 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그런 부분들 좀 희석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근데 요새는 뭐 가해자가 너무 당당하고 보험 처리하면 돼 이런 경우도 많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아프다고 목만 잡으면 2주짜리 진단서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가 한 60%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해외 같은 선진국은 뭐 5-6% 그냥 안 되는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또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 사안에 따라서 애매모호하게 결정돼서 이 억울하다 내가 왜 가해자가 돼야 되느냐 피해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100-0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최 변호사님 보시기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보험사기를 좀 피할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이러한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네. 블랙박스는 이제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 네. 사고의 크기와 관계없이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사고 신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고가 나면 네. 사실 이런 거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능력을 찾으시고 보험사기에 의심된다면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홈페이지나 네. 손해보험협회 보험단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 하나 보내주셨는데 5907님은 초보운전대 뒷일에 완전 초보라고 써붙이고 다녔는데요. 골목길에서 행인이 맥미러에 부딪혀서 팔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달라고 하길래 겁이 나서 10만원을 줬는데 지금 생각하니 사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런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손목치기 비슷한 사건인 거예요. 맞습니다. 손목치기라고 해서 이제 그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 네. 사실은 이게 어떤 사고 장면을 좀 봐서 네. 이게 일부러 부딪힌 것인지 아닌지 좀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면은 계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무조건 주차장에 주차면은
좀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주차를 할 수 없지 않을까요? 함께 사는 세상이 더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